Nice game to eat. Just like that. It's how I'm in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짜잔! 안녕하세요, 레디푸드입니다. 저는 이화진! 장혜미! 김일분입니다. 반가 반가! 술 드세요. 크게. 뭐 얻어먹으려면 밥값 해야지. 이미 드시고 계시네. 네. 우리 지윤이 간식을 뺏어 드시고 계시네요. 실은 저 사람 먹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 곧 다가오는 추석을 네. 맞이해서 명절 분위기에 나려고 뭘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잡채와 그의 재료가 아주 흡사한 해물 부치게. 잡채 쉬운 거 확실한가요? 잡채가 정말 쉬울까요? 네, 제 기준으로는 일단 써는 게 90%고 간장하고 참기름만 살짝 넣으면 끝나는 거라서 전력투구로 도전한다. 잡채와 해물 부치자. 야,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데 제가 이 회를 거듭할수록 네. 제가 맞게 이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한우리도 언젠가 시집을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화진이도 언젠가 시집을 가게 되면 명절날 붙여야 되니까 미리 한번 시어머니한테 혼나기 전에 한번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잡채가 생각보다는 좀 쉽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고명을 넣는 거는 안에 이제 재료를 넣는 거는 각자 이제 저는 항상 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근데 어떻게 할 때는 그냥 파프리카만 색깔별로 할 때도 있어요. 잡채를요? 잡채 당면에다가 이제 우리 애들은 파프리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빨강색, 그다음에 피망, 초록색. 그럼 색깔이 일단 예쁘니까 그렇게 하고 버섯 있으면 넣고 그다음에 당면에서 그렇게만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언니가 좋아하시는 고기를 안 사시더라고요. 띠로리! 아, 고기가 없어요? 리리리리리. 잡채 고기가 없어요? 왜냐면 고기 하면 또 간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띠로리! 그래서 안 그래 넌지시 이사님 저희 고기는 그랬는데 아 필요 없어! 미안해 하진아. 고기가 없으면 잡채 왜 먹어요? 띠로리! 야채 먹으려고 먹지. 리리리리. 야채는 치킨 집과 맥주 같이 먹었어. 아 시끄럽고요. 일단 저기 시금치부터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친다. 살짝 물을 이렇게 사 묻혀. 그렇지. 한번 물 한번 끼얹는 그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물이 뜨거우니까 그냥 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넣고 시금치만 골라서. 아우 화장을 안 했더니 초췌해 보이네. 자. 눈화장을 안 했더니. 숙달된 조교에 시금치 대. 이 시금치 데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뺀다는 느낌을 하면 돼요. 담갔다 빼면 돼. 됐어요? 담갔다 빼면 된다고. 그냥 이제 담궜는데요. 이제 빼요? 그러면 이제 빼야지. 이게 애들한테 물 뭐? 샤워만 한번 시켜주면 돼. 샤워 시간이에요. 샤워만. 왜냐면 그렇게 더 오래 하면 곤죽이 돼서 이게 다 뭉그러져요. 프라이버시를 위해 안 볼게요. 그리고 원래 시금치가 유기농이나 이런 야채를 사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냥 생으로 해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잡채랑 다른 걸 다 볶았을 때 한번 또 뜨거운 김이 세지니까 그냥 생으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시금치는 이 정도로만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건지면 돼. 그 사이에 네. 구경하지 말고 큰애는 양파를 써라. 얼마나 크기를 이렇게 얇게 채 썰으세요. 네모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채 썰은 채를 썰어서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아주 잘해. 화진이 이 칼질이 지난주에 비해서 아주
무슨 신경의 변화라도 있었어? 그냥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같은 방향으로 이거는 아 이거 다 어차피 네모로 할 게 아니니까 짱새가 저한테 충고해줬어요. 뭐라고? 자꾸 이렇게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습관 잘못 들은 대로 칼질하다 보면 플래시하고 저 말을 누를 수 없는 손가락이 될 거래. 아. 그 얘기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아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느꼈네. 아 저 원래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 잘랐어가지고 잘못된 습관은 처음 알았네요. 시금치가 다 데쳐졌으면 아, 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버리지 말고 남겨서 뭐해? 그러면 거기서 그걸 데치면 제가 시금치는 이제 시금치 나물로 묻히고 자 이거 팍팍 썰어야 돼. 우리 부침개 둬야 되기 때문에 양파 많이 들어가요. 잡채도 넣어야 되고 네. 부침개도 넣어야 되고 아 엎어서 맨 마지막이 좀 힘드네요. 마지막 그냥 하죠. 아 화진이의 손끝에 타닥탁탁탁 소리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는데? 그래 전 지금 일부리가 너무 뜨거워요. 그만했는데 불 꺼도 돼. 네, 다 했어요. 뭐가 물이 튀어. 그러면 저것도 양파 남은 거 쓸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것도 잘 데쳐진 거예요? 되게 조금 데친 거 같은데 애들이 풀이 팍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신경을 아차 싶으면 이게 바로 이상하네. 살짝만 데쳤는데 그리고 와 언니 보소 갈수록 화진이의 실력이 에 남자 말씀드립니다. 준비 완료.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하늘이는 이제 옆에서 후라이팬 네. 그걸 치우고 다른 걸로 볶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씩 네. 화진이가 썰어주면 거기서는 볶고 볶은 걸 잘 주시면 돼요. 네. 뭐 좀 달궈서 그 안에 뭐 좀 빼. 맨 마지막 건 진짜 못 치우겠다. 양파는 세 개를 다 썰었습니다. 양파도 네. 볶나요? 어, 볶아야지. 먼저? 기름 넣어요? 어, 넣어야지. 양파 먼저 볶아요? 아니, 뭐 볶아서 놔둘 거니까. 아니, 많이 넣어. 왜냐면 지금 기름 이게 달궈지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좀 달궈라고 길이 들어야 되거든. 후라이팬 그래야. 근데 고기가 없어. 다전에 고기가 없잖아. 고기 없으면 진짜 맛있을 수 있어요? 잡채가? 난 원래 잡채 고기를 잘 안 넣는데 소고기 이렇게 다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거 없이? 네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자 볶아 볶자. 아 큰일 났네. 그럼 고기 대신에 뭐 넣어요? 고기 대신에 원래 버섯 씹히는 감 때문에 버섯 넣잖아. 아닌가? 그리고 당근은 워낙 싫어하니까 원래 고기도 있고 버섯도 있는데 그렇지. 당근이 없어요? 당근 있지. 아 뭐예요? 와. 보통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고 고기가 있으면 당근이 있고 고기가 없으면 당근도 없어. 채찍을 주지. 내가 채찍을 줘. 그러면 여기다가 볶아야 되나? 오 이거 아 씻어가지고 물기를 안 빼면 저렇게 튀깁니다. 자 그 사이에 나는 어머머 물을 조금 줄일까요? 네. 자 여기서 어 이거 한번 묻혀볼까 그러면 하진이가? 저는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응응 넣어서 살살 넣어서 이거 양파 다 넣어요? 어 다 넣어서 볼까? 그럼 나중에 부침개 넣을 때는 양파 안 넣어요? 넣어야지! 아아! 그러네? 그러네 거기는 거기다 그렇지 뜨겁게 손 주시면 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여기다 부침개에다 넣자. 부침개에 넣을 거를 그럼 아예 제가 여기다가 제가 살렸어요. 그러면 시금치에는 아, 마늘하고 소금만 넣으면 되나요? 소금하고 이제 깨 넣고 깨도요? 어 간이 좀 맞았다 싶으면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얘 좀 뽀개고
맨손잡이구나. 저요? 왼손잡이에요. 굳이 왜 맨손에 꼈어? 글쎄요. 닭발 먹을 때 왼손에 장갑 끼거든요. 오늘 닭발 끼달라고. 아, 습관이. 아우, 불편하다. 아? 저도 이거? 의식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 불편해요. 오른손으로 할 걸. 이것도 살살 살짝 볶아야 돼요? 어, 어, 살살 살짝. 양파는 사실 네. 약한 불에 오래 볶아야 더 달달한 맛이 많이 나요. 아, 앞에 깨 좀. 깨 넣고.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에요? 뭐를? 있는데? 어? 그렇지 않나? 아니, 더 넣으면 되지. 이렇게 너무 막 손을 문대기가 좀 내려가지고 잘 된 건지 모르겠네. 먹어보면 되지. 그렇죠. 어. 아, 나는 나하고 화진이하고 입맛이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애들 입맛으로. 그러니까 그 몸에 좋은 맛, 어? 몸에 안 좋은 맛. 애들하고 너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금치. 근데 간이 세지 않아도 어차피 잡채 안에 들어가서 간장을 또 넣을 거라서 좀 세게 안 하는 게 좋긴 좋아. 근데 이제 풀맛 나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아. 소금 조금만 더 넣을까? 그리고 네. 참기름 넣으면 확 달라져? 그래요? 응. 싱거운 건 문제가 아닌데 풀맛이 나가지고. 자, 고. 원래 나물 무치는 게 사실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소금하고 깨만 넣고 참기름으로 하면 돼. 마늘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만 넣으면. 다른 거에 이게 비하면... 시금치 무침 아니에요? 어, 어. 물이 많이 나온다. 받친다고 받쳤는데도 많이 나오네. 여기다 이제 담아주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적절하네. 너무 짜면 안 돼. 왜냐면 다른 거랑 간장이 또 들어가야 돼서. 이 정도면 돼요? 응? 자, 그러면 된 거를 네.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여기다 다요? 잡채를 버무리겠어. 다? 응. 담고. 맞아, 담아. 어이, 이 아줌마 보세요? 당근 안 썰고. 아, 이게 여태까지 이거 했구나. 놀진 않았어요. 당근도 어떻게? 채 썰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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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채. 이렇게 해서. 끝에를 일단, 잠깐만. 이거를 방향을 네. 이렇게 하면 짧고, 이렇게 더 대각선으로 하면 좀 길게 나오니까, 양파랑 이렇게 같이 채를 썰었을 때 이렇게 같은 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잡채에 당근은, 저기, 하진이가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얇게 썰어야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언니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기름은 거기서 계속 하고 여기 당근이 이제 볶아야 되니까. 네. 반은 부침개 할 거 놔두고. 이거 근데 하나 할수록 짧아지고 있어 기름. 어차피 이거 먼저 저기 잡채에 넣을 거 먼저 저기요. 잡채에 넣을 거 먼저 채를 써주세요. 제 볶으라고. 네. 그 사이에, 저 볶는 사이에 마저 부침개 할 거를 썰면 되니까. 이야. 근데 이거 점점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일자가 되고 있어요. 능력이면 능력이 돼, 이것도. 된 건데? 채 썰어야지. 채 썰어. 얇게. 최대한. 네가 썰 수 있는 거에. 저, 하진아, 하진, 여기. 제가 할까요? 제가? 그래. 이건 잘하실 수 있어요. 안 돼, 이거는. 더 얇게 해야 돼요? 어, 훨씬 한 4분의 1 정도로 얇게. 잘했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정도? 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촘촘히. 그렇지, 촘촘히, 촘촘히. 진짜 말씀하시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들 이 정도 될 줄 알았죠? 이거 넣어요. 아니 그거 더 썰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두꺼워요? 아니 잡채에 누가 이렇게 써 이렇게 넣어서 해요. 누구
이거 세네 번을 더 썰어야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주 얇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언니처럼 얇게. 일본이처럼 말고. 이걸로 볼까? 네. 기름 두르고. 기름 둘러야 된대. 네. 이거를 뭐 양파 같은 거 볶을 때 소금 간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원체 소금의 양은 채소로 하자는 주의라서 네. 보시는 분 중에서 저 소금 넣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간은 나중에 간장은 저기 입맛들대로 하시면 되고. 저 간장 있어요? 응, 간장 있잖아. 소금을 조금 넣어야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 먹는 것도 안 돼. 이게 소금을 안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소금을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가지고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대. 마음에 안 드세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양파 때하고는 너무 당근을 싫어해서 그래요. 너무 굵어요? 완전 이렇게. 그래. 오, 이쁘다. 좋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림.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서 이걸 하고 하진이가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당근을 그럼 마무리를 져줄 테니까 네. 이것도 버섯도 쪽쪽 찢어져 갖고 이것도 볶아야 되니까 그럼 버섯을 먼저 볶는 게 낫겠다. 쪽쪽 찢어서. 반은 거기에 여기 잡채에 넣고 반은 부침개에 넣고.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아니, 결국은 이사님의 손이 들어가는구나 싶어서요. 그렇죠. 아니, 너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만, 네. 그만큼만. 와, 보송보송. 너무 두꺼. 와. 이사님, 이사님도 요리 처음에 하실 때는 저 같았어요? 완전 못했지. 그러니까 간을 내가 잘 못 봐가지고. 완전 못한 게 저 같았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같이 친구랑 같이 처음에 핸드폰 가게 할 때 동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둘이서 이제 밥 같은 것도 해먹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어요. 식품 그런 데를 나오면 보통 요리도 잘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잖아. 네. 근데 걔는 계란 후라이도 잘 못하더라고. 제가 똑같은 김치와 똑같은 참치를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정말 맛이 달라. 그래서 더 맛있었다는 거 이사님께?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어떻게 같은 재료가 다르면 맛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약간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상황 안 좋은 좀 다른 근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뭐 내 입맛에는 물론 맛있긴 한데 그렇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양념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막 음식 맛있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런 요리사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도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지 뭐 갈비찜이니 뭐니 이런 거 척척해요 지금은. 역시 많이 해봐야 되는군요. 하기만 하면 저도 그 얘기했잖아 옛날에 그 뭐야 콩나물국 처음에 신혼초에 끓였다가 세 번 버렸다니까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 우리 엄마도 해준 얘긴데 처음에 이제 시집 가서 맨날 매일 전화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지금 고춧가루 넣어 말어 물고 말어. 근데 그래? 우리는 이제 레시피가 있잖아 인터넷에 그거 보고 많이 했지. 아무튼 제 애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지금 요리 잘 못해. 취미도 없고. 근데 취미가 없으면 늘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근데 한동안 애들 집에서 뭐 해먹이고 이런 거 되게 관심 있어하고 좋아했거든. 네.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 만들어볼까 되게 생각 많이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근데 내가 만드는 게 나림이 아빠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 입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맛있어 하는데
애들 입맛에 많이 맞추니까. 저는 그때 이사님이 해준 피자 맛있어요. 맞아. 김치 담가도 나는 진짜 완전 애들 입맛에 맞는 김치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릇 하나 잠깐만 그릇 하나 이거요? 주면 어 부침개 할 거 그만큼 놔두고 아니 뜨거워라 자, 이것도 볶아서 어차피 다 섞일 거라서 네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색깔별로 하나씩 프로스트 위스퍼님인가? 그분이 다루는 법 알려줬거든요 뭘 오~ 이거 파프리카? 네 근데 까먹었어 뭐였지? 왜? 뭐 다루는 뭘?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씨 빼가지고 거꾸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씨 빼서 뭐 어떻게 하더라? 이제 이거는 씻어놨는데 원래 집에 있었다면 그냥 물로 물 해서 이거 씨 빼서 이것도 그냥 이 통 아니 그렇게 하면은 자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잘라야 더 잘 잘려 양파랑 같은 크기로 응 그렇지 아 근데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것도 좀 굵은 거죠? 이 정도? 불 안 켰네 당근? 당근을 못 끓이려면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저기 스피드! 어! 네 셰프! 이렇게 해도 장사 되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게 쏠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생각 좀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야 그건 그래요 각자 취향에 맞게 잘 쏠고 있어 아주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이 파프리카가 썰기 어려워요 울퉁불퉁해서요. 이거는 안 볶아도 돼. 아 그래요? 생으로도 먹는 거니까. 하긴. 자. 호박. 몸에 좋겠다. 야채만 들어가서. 와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셨죠? 자동으로 제 앞치마가 한숨 쉬는 거. 앞치마가 떨어졌어. 아 난 이런 게 좋은데. 아니 그리고 우리 애들은 카레나 뭐 짜장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양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고기도 넣어줬는데 고기를 빼고 달라고 그러더라고 진짜요? 응 왜 그러지? 아 싫다 그래 그럼 키 못 커요 고기 많이 아니 그냥 고기를 좋아하지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미역국이나 이런 고기도 잘 먹어 그리고 그냥 생으로 구워서 날이면 쌈에 싸서 먹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카레나 짜장에는 들어간 걸 고기를 안 좋아해서 내가 또 안 넣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다르죠 자잘한 맛이죠. 고기는 잘 안 느껴 그냥 퍽퍽하기만 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냥 구워 먹고 이런 거 나림이가 두돌 때도 저기 갈비집 가서 돼지갈비 1인분씩 혼자서 넣고니 먹었거든 두돌 아, 두돌 때요? 와. 뼈를 제외한 1인분은 혼자서 그냥 또 이러고 칵칵칵칵 먹고 두살 때? 그게 좀 신기한데? 진짜 잘 먹었거든 진짜로요? 진짜로 나 진짜 구워가지고 나림 입에 넣기 바빴다니까 왜냐면 이제 또 그냥 넣으면 뜨거우니까 안 되잖아 물어가지고 이 접시 하나 딱 놔두면 이제 나림에 막 먹고 난 또 다른 거 구워가지고 진짜 잘 먹네 근데 근데 크니까 그렇게 안 먹더라고 어릴 때 그렇게 잘 먹더니 우리 나림이 어릴 때 별명이 미쉐린 타이어였어 미쉐린 타이어 통통해서? 팔도 여기가 네 개야 네 개 팔이 볼록볼록한 게 네 개 엉덩이 네 개 허벅지 네 개 이렇게 애기들이 원래 그런 귀엽죠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난 그냥 통통한 수준인 줄 알았어 나림이가 근데 지금 뭐 다시 생각해보니까 비만이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안 그러니까 됐죠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커서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림이가 뭘 너무 안 먹어서 내가 속상해하면 나림이 아빠 항상 하는 얘기 그래 야 너무 먹겠다고 식탐 내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덜 먹는 게 낫다고 그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안 클까 봐 그것도 질팔자라고 그러니까